이제 고학년 경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무래도 이때 나이 때는 1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체격 조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왕중왕전에 이 메탄중학교 그리고 울산학성중학교가 올라왔는데요. 자, 그 사이에 율전중학교 그리고 광희중학교를 서로 꽂고 올라와서 이곳 결승까지 맞서게 됐습니다. 자, 울산학성중학교 그리고 메탄중학교 모두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메탄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클럽팁 산하에 속해 있는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반면에 그 울산 학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순수한 학원 스포츠를 그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실력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결승전이기 때문에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전에 보내드렸던 경기도 자, 승부차기까지 갈 줄은 정말 예상을 못했는데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결승이고 또 중학생 선수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승패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그렇게 그 결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지금 그 누구도 모르는 어떤 그런 승부가 펼쳐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왕중왕전이 시작이 될 텐데, 아,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중왕전,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하는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미어컵,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유소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출전권이 또 부여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중왕전이 있지만은 오히려 왕중왕전보다도 이 시합이 제일 큰 시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붉은색 줄무늬 유니폼이 울산 학성중 그리고 푸른색 유니폼이 메탄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축구팬들이 좀 알고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게 네. 지금 한 거의 150팀이 참가를 해가지고 6개조로 나뉘어서 지금 그 올라온 결승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울산 아저 뭐야 경기 메탄중학교 같은 경우는 프로팀 산하만 속한 어떤 그 그룹에서 지금 그 결승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울산 그 학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순수한 그 학원 팀만이 하는 어떤 그런 조에서 결승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알고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른쪽 측면에서 한번 파고 들어가 봤는데 그대로 코너킥이 됐습니다. 자, 고정훈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프로팀 산하에서 최고팀, 그리고 나머지 일반 학교 그룹에서 최고팀, 이렇게 최고팀을 가리는 경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오늘 경기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성중학교 이창길 감독을 만나보니까 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프로팀 산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은 긴장을 하고 경기를 할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자, 코너킥이 올라왔고 일단 헤딩 클리어링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승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섣불리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어떠한 변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메탄중학교 같은 경우는 클럽팀 산하팀이 이번에 7개 팀 중에서 풀리그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수는 한 경기를 조금 그 학성중학교보다는 덜 치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력적으로는 조금은 학성중학교보다는 메탄중학교가 조금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확실히 이 고학년부로 올라오니까 선수들의 피지컬이 조금 더 좋아진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체격 조건이 아무래도 저학년 선수들보다는 아무래도 크죠. 네. 자, 그리고 또 저학년부는 35분으로 진행이 됐는데 고학년부는 40분으로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맨유 프리미엄컵 때문에 시간을 지금 그 40분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국제대회 규정에 맞는 40분, 전후반 각각 40분씩의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메탄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지금 무실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만큼 지금 그 수비 라인은 상당히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금 그 박지민 선수가 골키퍼가 지금 그 연령대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중심에는 박지민 선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그런 반면에 지금 울산 학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9번의 송진수 선수가 지금 상당히 많은 골을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의 득점 포도가 오늘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원 메탄중학교의 주승진 감독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6전 6승 자, 9개의 득점을 하고 실점을 하나도 하지 않은 탄탄한 수비와 멋진 공격력을 동시에 겸비한 팀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 수비가 좋으면 트로피를 가져다주고 또 공격이 좋으면 그 팬들을 가져다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무실점을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중앙 쪽에서 왼쪽으로 패스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포백 시스템을 쓰고 있죠. 두 팀 다 4-2-3-1 똑같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학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9번에 그 송진수 선수를 눈여겨볼 수가 있겠고요. 그 메탄중학교 같은 경우는 15번에 오연규 선수를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연규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2학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 스트라이커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큰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선수들 중에는 정말 곧 있으면 프로리그에서 눈여겨볼 만한 선수가 될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프로팀에서 메탄 같은 경우는 수원 삼성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이 잘만 성장을 한다면 수원 삼성의 어떤 그런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빙글 돌아 들어가면서 뒤쪽으로 패스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박지민 골키퍼 낮게 깔아서 줍니다. 김태현 앞쪽으로 전방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 중원에서 그 게임메이커 역할을 하는 선수가 10번의 신상희 선수거든요. 네. 자, 중앙에서 이 신상희가 진두지휘를 하게 되겠고 좋습니다. 전방으로 한 번에 붙여주는데요. 자, 받아들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슛! 오른발 샷! 막아냅니다. 골키퍼 선방 다시 한번 세컨볼 슛! 오른발 슛! 수비 받고 굴절됐습니다. 악성 중에 매섭게 몰아붙입니다. 역시 9번의 송진수 선수가 지금 득점이 7득점이거든요. 네. 저 선수를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슈팅은 잘 막아냈고 재차 또 슈팅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수비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메탄중학교가 앞선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래도 결승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확실한 저렇게 그 스트라이커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메탄중학교는 하나씩 밀어라 거기 하나씩 천천히 돌. 결승전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팀들이 모두 다 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경기도 긴장되는 경기가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학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 대회에 어떤 인연이 깊거든요. 아, 그렇군요. 2000년도에 또 우승 네. 그 이후에도 결승을 두 번이나 올라왔었는데 준우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하. 거의 지금 15년 만에 지금 우승에 도전을 한다고 이창길 감독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또 학성중학교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그렇게 되는 팀입니다. 지금 자, 우승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 이창길 감독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메탄중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왕중왕전을 제패한 어떤 그 명실공히 지금 중등부에서는 상당히 강호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우승에 상당히 그 근접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받아주고 돌아 들어갑니다. 살짝 뛰어쳐주는 공 차단됐고요. 다시 왼쪽 측면. 자, 약간의 노룩 패스였는데 읽히고 말았습니다. 전방 쪽으로 보내줬습니다. 헤딩 패스. 다시 한번 머리로 하프라인 근처 뒤로 빼줍니다. 학성중학교는 지금 그 미드필드에서 네. 그 공격 빌드업을 9번의 송진수 선수를 바로 보고 지금 하는 그런 공격 빌드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그 메탄중학교 같은 경우는 패스 게임을 통한 그런 그 공격 빌드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왼쪽 공간 쪽으로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아, 두 선수의 볼다툼이 굉장히 치열한데 협력 수비가 또다시 들어왔고요. 11번의 임주필 선수군요. 네. 상당히 그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거든요. 이 선수도 지금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메탄이 지금 무실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이건 결승전이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경기입니다. 자, 이 선수가 메탄중학교 입장에서는 가장 주의를 해야 될 송진수 선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송진수. 지금 추운데도 불구하고 영덕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와 있거든요. 네. 어린 선수들이 이런 그 관중들 앞에서 그 경기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그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왼쪽으로 보내줬습니다. 태클 피해서 들어갑니다. 아, 볼을 빼냈는데요. 이번에 휘슬 울립니다. 전반전 초반에는 조금은 학성중학교가 그 수비 쪽에 중심을 두면서 또 그 송진수 선수한테 한 번에 때려놓는 또 임즈필 선수의 좌측을 공략하는 그런 공격 빌드업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네. 카운터 어택을 노리고 있는 학성중인데요. 자, 볼 빠져나왔고 왼쪽 측면에서 전방으로 이번에 메탄중도 한 번에 붙여봅니다. 파울입니다. 그럼 반면에 오연규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2학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 체력적으로 몸싸움 부분은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테크닉적으로 기술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학성중학교 포백 라인에서는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학년으로 진학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학년부에 출전해도 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고학년부에 출전해서 경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한 번에 붙여주죠. 머리로 돌려놨습니다. 박스 안쪽. 아, 그 전에 나갔네요. 자, 순식간에 한 번에 패스 연결을 해줘봤고요. 조진을 겨냥을 해봤군요. 그렇습니다. 그 메탄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측보다는 지금 7번의 황병권 선수를 통한 오버리핑을 통한 그런 그 공격 빌드업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고요. 네. 위치 지키면서 위치 지키면서 천천히. 주승진 감독도 이 선수들에게 조근조근 지시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쳐놓고 달려봅니다. 막혔고요. 헤딩. 송진수 선수가 상당히 피지컬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선수네요. 네. 몸싸움도 지금 되고 있고요. 스피드도 지금 그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태환 선수나 박윤석 선수가 지금 긴장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면상으로 봐서도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야, 모두 스타트! 자, 한 번에 붙여줬지만 그대로 박지민 키퍼가 잡아줍니다. 왼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저런 그 저런 테크닉이 상당히 저 선수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볼 소유가 되기 때문에 미드필더한테 종패스가 바로 나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끊이지 않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등을 지면서 버텨주네요. 저게 타겟맨에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볼이 갔을 때 안 끊기고 올라오는 미드필더들한테 연결을 해주는 종패스를 하고 움직이는 게 그게 타겟맨의 첫 번째 임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탄중이 낮은 지점부터 천천히 빌드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볼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볼을 처음 터치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그 메탄중학교 선수들이 조금은 앞설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건 경기거든요. 그렇죠. 자, 17번의 이정 선수고요. 하프라인 부근 볼 천천히 주고받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내려와서 지금은 좀 위험할 뻔했죠.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내려와서 지금 수비적인 어떤 그런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학성중학교가 그러면서 공격 빌드업하는 과정은 미드필드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그 송진수 선수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확실히 이 울산 학성중의 이창길 감독은 카운터 어택이라는 그림을 그려온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아시안 이번 아시안컵에서 상당히 그런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그 슈틀리케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분명한 건 기술적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언더 15세면 상당히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 승패도 중요하지만 이 선수들이 상당히 그 축구를 알면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기술적인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연습도 하고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열렸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황병권 공간 쪽으로 보내줬습니다. 파고들면서 한번 접어냈죠. 박사 쪽 오른발로 다시 뒤쪽으로 보내줬습니다. 황병권 붙여줍니다. 헤딩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역시 메탄중학교는 우측보다는 좌측 황병권 네. 선수를 통해서 지금 공격이 거의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네요. 아, 저기서 자 전병진이 접어놓는 장면은 굉장히 좋았고요. 자, 오현규가 조금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보통 축구 선수들의 이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나이 때 완성이 되나요? 어렸을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그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그 13세나 15세 때 얼마만큼 그 지도자들이 주목을 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체력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금방 그 업이 될 수가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그 이 선수들 시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그 코디네이션이라든지 어떤 바디 밸런스 같은 경우를 잘 갖춰주기 위해서는 13세, 15세 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나이 때가 정말 가장 중요할 그렇습니다. 때네요. 그렇습니다. 볼을 처음 터치한다든지 또 처음 볼을 터치하고 돌아서는 동작이라든지 그런 게 외국 선수들은 상당히 부드럽거든요. 네. 그런 게 이 어린 선수들한테 필요하고 필요한 운동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큰 대회를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 선수 여름이 되고 가을 정도 되면 이런 경험이 이 선수들한테는 상당히 축적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또 신체적인 조건도 좀 많이 클 거고요. 네. 좋습니다. 자, 내주고 들어가죠. 한 번에 붙여줬습니다. 가슴으로 잘 받아들었습니다. 살짝 내줬죠. 오호, 자 뒤쪽에서 뛰어들어오면서 좀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요. 아, 우태혁 선수 잘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처음 시작할 때는 객관적인 어떤 전력 면에서는 메탄 중학교가 월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경기는 그 결승이거든요. 그렇죠. 또 저력이 있기 때문에 또 결승에 올라왔고요. 특히나 또 그 메탄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그 스카웃을 해서 온 선수들이지만 그 학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울산 출신의 그 선수들만 스카웃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응집력이라든지 그 또 그 팀워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 파울이었습니다. 승진아! 2번 승진이! 승진! 자, 여기서 이정 선수와 또 충돌이 있었고요. 자, 이제 울산 학성 중이 조금은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시도하겠습니다. 왼발로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다시 돌려놨고요. 박스 모서리 부근. 15번 선수도 상당히 그 개인 능력도 좋고요. 네.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거든요. 임주필 선수. 자, 잡아주고 공간 쪽으로 보내줬습니다. 빠르게 뜁니다. 하프라인 넘어섰습니다. 마지막에 막히네요. 2학년 선수지만 오연규 선수가 볼이 가면 책임을 져주거든요. 네. 볼이 갔을 때 저 선수가 볼이 끊겨버리면 미드필드가 상당히 힘듭니다. 올라가다가 다시 수비로 내려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피지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그 볼을 소유가 되기 때문에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잘 막아줬죠. 역시 전방으로 때려놓습니다. 한 번에 가야죠. 그렇습니다. 제쳐냈는데요. 송진수 태클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 좋은 찬스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었던 송진수인데 마지막에 수비에 가로막혔습니다. 역시 그 메탄중학교가 여태까지 무실점으로 한 이유가 네. 수비가 백포가 상당히 그 조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일단 뒤쪽을 빼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잘 잡아놨습니다. 작성중도 천천히 자신의 진영에서 볼 돌리고 있는 상황. 오른쪽 공간으로 하지만 차단됐습니다. 황병권에게 막혔고요. 전병진 파울입니다. 그 이번 아시안컵을 통해서 슈틸리케 감독이 또 두 번째 지적을 했던 게 수비에서 그런 빌드업한 과정을 우리는 더 발전시켜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하고 똑같거든요. 특히 축구는 특히 그 지금 언더 15세 정도 되면 드리블보다는 패스, 축구는 패스를 통해서 경기를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연습도 하고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패스를 통한 팀플레이가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점유율 축구라는 그런 그 신종어가 또 생겼거든요. 그렇죠. 어린 선수들부터 그런 거를 좀 알고 이론적으로 먼저 알고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한국 축구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가볍게 흘려주는 플레이 하지만 중간에서 차단이 됐습니다. 학성중이 올라갑니다. 아, 밀어주는 패스였는데 실패하고 말았네요. 서진수의 패스. 자, 또다시 연결됐습니다. 왼쪽에서 좁혀 들어가죠. 네, 접어놨습니다. 송진수 오른발 크로스 반대쪽 연결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세컨볼. 자, 가슴으로 받아놨습니다. 전병진이 아, 수비에 가담을 해서 볼을 빼냈습니다. 다시 한번 차단. 학성중학교에 지금 그 11번 임주필 선수 또 10번의 서진수 선수 두 번의 송진수 선수 이 삼각편대가 네. 체격적으로도 상당히 크지만은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선수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메탄중학교를 상대로 해서 지금 대등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학성 중에 9번, 10번, 11번 송진수, 서진수, 임주필 이 세 선수가 학성 중에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좀 실수가 나왔네요. 황병건 선수가 좀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주승진 감독도 이렇게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백패스가 좀 위험했는데요. 수비에서는 한 번 실수하면 실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 지역에서는 빨리 클리어링을 해놓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수비 위치를 쓰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김태환이 뒤쪽으로 패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박지민이 잘 걷어냈습니다. 늦게 클리어링하면은 실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네. 가슴으로 받아놨는데요. 역시 그 백포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환 선수라든지 박윤석 선수가 상당히 커브 플레이도 좋고요. 라인 컨트롤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번 대회 6경기를 펼치는 동안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은 메탄중. 그것도 클럽 팀 사나 그렇죠. 팀들하고 강팀들하고 경기 중에서 이번에 위험할 뻔했죠. 실점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백포가 견고하게 지금 그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중심에는 또 확실한 골키퍼 박지민 선수가 버티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학성 중에 최병량 골키퍼가 타이밍 좋게 나와서 볼을 캐치했습니다. 약간은 놓칠 뻔했지만 다시 한번 볼을 확실히 처리하는 최병량. 패스 미스 나왔습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측면에서의 크로스 정확하지 못합니다. 왼발로 깊숙하게 그대로 터치아웃. 오히려 공격 쪽에서 휘지컬 쪽으로 좀 크고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공격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학성중학교가. 그러네요. 앞쪽으로 던져줬습니다.
자, 공중에서 중심을 잃고 뚝 떨어졌는데 통증이 좀 있겠는데요. 신상희 선수였고요. 아, 확실히 송진수 선수가 피지컬이 좋네요. 몸싸움에서도 밀리지가 않고 네. 스피드에서도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오른쪽으로 열어주고 자신의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크로스는 실패. 그대로 드로인입니다. 박현빈이 막아냈습니다. 물론 그 오연규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2학년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조금은 떨어지지만 네. 공을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어떤 보는 그런 거는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하득! 막혔습니다. 최병량 선수의 선방입니다. 아, 지금은 크로스 이어서 또다시 공격해서 들어갑니다. 한 명 제쳐냈죠. 박스 안쪽으로 또 하나 제쳐냈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이번에 막히네요. 역시 7번의 황병권 선수가 작지만 상당히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아, 일단 여기 헤딩 슈팅 장면이었는데 아 지금은 최병량 선수의 네, 발로 잘 막았네요. 그런 선방이죠. 슈퍼 세이브입니다. 발끝으로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황병권의 돌파 이은 크로스까지 아, 최병량이 잘 막았습니다. 페인트 모션을 통해서 볼 간수해주고 있습니다. 학성중 뺏겼죠. 뒤쪽으로 내주고 조금씩 올라갑니다. 지금 패스를 통해서 네. 상당히 기술적으로 지금 그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아크속을 정근에서 받았습니다. 개인기 시도 오르바 샷! 낮게 깔리는 슈팅은 최병량이 잡습니다. 아, 전병진의 슈팅. 아, 여기서 발재간은 굉장히 화려했고요. 맞습니다.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완벽하게 지금 양 팀이 상방된 어떤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선이 굵은 축구와 아기자기한 패스플레이를 하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볼을 뺏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으로 주는 패스는 강하게 패스를 해야지 되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런 패스하는 방법을 지금은 공간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가운데로 패스하는 부분은 상당히 강하고 빠른 패스를 요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 어린 선수들이 좀 알고 패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앙 쪽에서 이루어지는 패스가 약할 경우에 바로 커트돼서 실점 위기죠. 가운데는 그만큼 촘촘히 네.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걸릴 수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강한 그런 그 패스가 중요합니다. 하프라인에서 받아들었습니다. 학성중 오른쪽으로 받아내지 못했고 터치아웃. 서진수 선수도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잘 받아놨습니다. 메탄 중에 드로잉. 아, 가슴 트래핑도 정확하네요. 8번의 김영준이었습니다. 아, 수비하는 박현빈에게 밀려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헤딩. 체력적으로는 학성중학교한테는 조금 떨어지지만 네. 그래도 그 볼을 다루는 테크닉 장면에서는 조금 그 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자기한 어떤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 빌드업을 이루는 반면에 학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스피드한 휘지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 빌드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볼 계속 살아 있습니다. 또 다시 메탄중학교가 오른쪽을 공략 시도해보지만 이번에 패스가 좀 길었죠. 나갔습니다. 학성중의 골킥. 오연규 선수가 전방 쪽에서 좀 압박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또 네, 약간의 또 이 유니폼을 잡아끄는 모습.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선수는 주심의 회슬이 울릴 때까지 끝까지 해야지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약간 휘슬이 울리기를 좀 기다렸던 장면이 잡혔는데 마지막까지 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나갔죠. 터치라인 아웃. 야, 우연아.
마주배 서로 메탄 중학교가 조금은 운동장을 넓게 서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그 10번의 신상일 선수가 어떤 그런 그 볼 그 컨트롤이나 또 그 조율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크게 벌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아 벌려 주네요. 전환이 됐습니다. 황병권 역시 돌파. 황병권의 왼쪽 측면 돌파 크로스. 볼 살아 있는데요. 나갔나요? 수비할 때는 완벽하게 좁히고요. 볼을 빼앗았을 때는 완벽하게 벌려야 공간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전에 지금 그 황정권 선수가 파울이라는 네. 그 판정을 했습니다. 파울 장면이었습니다. 자, 튀어나오면서 볼을 탈취해냈습니다. 버텨주면서 오른쪽 공간으로 살짝 벌려줬습니다. 태클로 막아냅니다. 지금 상대 그 공격수가 그 상당히 발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그 메탄 중학교의 그 10번 신상일 선수가 너무 수비 쪽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공격에 이 선수가 가담을 해줘야지 됩니다. 자 말씀해주신 이 신상이가 올라와서 크로스. 조금씩 공격의 빈도를 높이고 있는 메탄 중인데요. 벌려야죠. 운동량을 크게 벌려야죠. 오른쪽으로 벌려줬습니다. 내주네요. 크로스. 그대로 크로스. 박스 안쪽에서 헤딩!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최병량이 잡네요. 가운데는 그만큼 그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공격 빌드업이 올라와야 슈팅까지 연결을 하고 득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오래간만에 우측에 지금 이정 선수의 2대1 월패스 크로스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제 40분의 전반전 시간 중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득점 없이 스코어는 0대0. 확실히 저학년부 경기보다 조금 더 이 경기 운영이 매끄러워지다 보니까 득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경기 양상입니다. 박지민이 잡았고요. 박지민 선수의 어떤 그런 그 활동 반격이 네. 상당히 지금 넓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번에 그 아시안컵의 김진현 선수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판단력과 유치 선정이 상당히 뛰어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은 현대축구에서 골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방쪽으로 최병량이 나왔다 다시 들어갑니다. 반대쪽으로 벌려졌습니다. 아크스커 절면 슛! 1대1을 만듭니다. 역시 그 15번의 오현규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나서 그 이상재 선수한테 완벽하게 어시스트를 해줬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최병량 키퍼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고요. 보고 빠르게 패스를 한 거를 정말 이상적인 그런 슈팅으로 이상재 선수가 네. 했습니다. 자 이상재 선수의 정말 이상적인 방향을 꺾어주는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향 경기야 방향. 자 득점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은 답답해지는 경기 양상으로 접어들 때쯤 이상재가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1대0으로 메탄중이 앞서 나갑니다. 물론 이상재 선수의 슈팅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확하고 강력한 땅으로 또 들어가는 그런 슈팅이었기 때문에 그 최병량 선수가 맞기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네. 그 전에 그 15번의 오현규 선수의 그런 볼을 가지고 돌아서는 터닝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또다시 공격하는데요. 아프론트 패스 연결. 자 쫓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계속해서 오른 샷 또 들어갑니다. 자 곧바로 스코어 2대0을 만들어냅니다. 오현규 선수 또 독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현규가 이번에는 어시스트에 이어서 득점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스코어 2대0. 맞습니다. 한 발도 달아나는 메타 중입니다. 자 여기서 공간 쪽으로 패스해준 것이 좋았고요. 이상재가 한 번 더 치고 들어갔거든요.
놓치지 않고 영규가 높이 뜬 볼을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네요. 참 그 타겟맨으로서 상당히 그 지금 그 좋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저기서 이 상의 유니폼을 벗으며 멋진 셀레브레이션까지. 그렇지만 어린 선수들은 좋은 것만 배워야지 돼요. 저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그 어린 선수들은 저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경고를 받았군요. 자, 상의 유니폼을 벗었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너무 좋은 나머지 상의 탈의를 하는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지만 경고를 받은 자, 오현규. 자, 이제 2학년으로 진학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 고학년부 경기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네요. 아, 메탄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국 최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팀에서 지금 그 실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으면 최전방 공격수로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움직임이라든지 또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좋은 그런 그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0분 정도까지 깨질 것 같지 않았던 팽팽한 균형이 이상재와 오현규의 연속골로 스코어 2-0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오현규가 또다시 가슴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볼 컨트롤이 되거든요. 네. 중요합니다. 저런 게. 아, 이번에 왼쪽으로 잘 벌려졌습니다. 황병권입니다. 자, 개인기리 시도 계속해서 페인트 모션 뒤에 크로스까지 이번엔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지금 이창길 감독이 거의 지금 그 15년 만에 다시 지금 우승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네. 선수들한테 지금 그 계속해서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제쳐내고 나오는데요. 한 번에 올라가야죠. 살짝 밀어졌죠? 오른쪽 측면에서 아, 접어내는 과정 수비수에게 걸렸습니다. 맞아! 자, 오른쪽 측면입니다. 밀어주는 패스 오현규. 이번엔 뺏겼습니다. 자, 조금 직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2-1 패스 연결, 크로스 연결 받아왔습니다. 막상 쪽 침착하게. 아, 지금은 자책골인가요? 그 전에도 그 손에 닿았었거든요. 네. 지금 그 전반전에 36분 만에 세 골은 상당히 지금 그 크거든요. 자, 다시 한번 느린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2대1 패스 통해서 지금 거의 수비 라인을 붕괴를 시켰고요. 볼을 다루는 기술은 뛰어나네요. 네. 자, 여기서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전에 이 장면에서 손에 좀 맞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플레이가 되는 과정 걷어낸다는 것이 이 3번의 우태혁 선수 맞고 자신의 골망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전반의 세 골 차이는 제법 크게 벌어진 스코어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세 골이라 하면 거의 굳혀지는 골이거든요. 네. 또 상대가 지금 그 작년 그 왕중왕전 그 챔피언인 메탄중학교 때문에 좋습니다. 자, 스코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메탄중 이 선수들에게 더욱더 자신감이 불어넣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패스가 잘 적중이 됐습니다. 파울입니다. 빨. 조직적으로 상당히 잘 돼 있네요. 네. 메탄중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그 클럽팀 산하들만 모인 어떤 그 조에서 무실점으로 네. 또 결승까지 올라왔다는 게 여실히 또 결승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지민 골키퍼가 수비 벽의 위치와 수비 선수들의 위치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툭 찍어 차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자, 저학년부 경기에서도 2-0까지 벌어졌던 스코어가 결국에는 좁혀졌었는데 과연 울산 학성 중에 얼마나 더 좋은 분발을 보여줄지
놀래야 돼. 학성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 지금 그 득점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또 후반전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송진수, 서진수, 임주필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득점력이 좋고요. 바로 직전 이 준결승에서도 율전중학교를 6대0으로 꺾는 득점력을 보여줬었던 울산 학성중. 이번에는 최병량 키퍼가 나오면서 볼을 캐치했습니다. 역시 그 축구 경기는 체력보다는 기술이에요. 네. 기술이 동반되지 않으면 좋은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그 언더 15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자, 왼쪽 측면에서 최전방 쪽으로 한 번에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자, 볼은 끊어졌고요. 이번엔 우측 공간으로 크게 벌려졌습니다. 좋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하지만 수비수가 먼저 처리냈습니다. 자, 김성진 선수가 가까스로 걷어냈고요. 자, 이제 40분 정규 시간은 거의 다 소진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아, 두 명이 또 달라붙었는데 오영규가 볼을 탈취내는 과정.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지연. 연결. 또 빠져나오죠. 가볍게. 지금 그 수비 라인에서 그 학생중학교 같은 경우는 협력 수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지금 그 메탄중학교 같은 경우는 협력 수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공격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득점으로 무실점으로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두 팀의 전반전 40분 추가 시간 없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자, 팽팽한 균형이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자, 메탄중학교가 3대0으로 3점차 리드를 지킨 채 전반전을 마무리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반까지는 그래도 대등한 경기를 했었는데 역시 그 작년 왕중왕전 챔피언답게 또 클럽팀 산하팀답게 메탄중학교가 3대0으로 이긴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자, 이상재, 오현규 그리고 우태혁의 자책골로 스코어는 3대0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영덕군민운동장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영덕군민운동장입니다. 제51회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고학년부 왕중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울산 학성중대 메탄중의 경기 영덕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자, 이제는 대계의 본고장 그리고 유소년 축구의 메카가 된 영덕에서 이곳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메탄중이 확실히 지금까지는 한 수 위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프로팀에서 지원을 받는 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그 같은 학년이라도 차이는 조금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아, 지금은 자책골을 넣은 우태혁 선수를 좀 빼주고 16번의 김동현 선수를 울산 학성 중에서 기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태혁 선수도 또 자책골을 넣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이렇게 또 이런 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어렸을 때는 이 나이 때는 뭐 좋은 경험이 돼요. 저런 것도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후반전이 재개가 되겠습니다. 스코어는 3대0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 휘슬 소리와 함께 후반전 40분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것이 메탄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것이 울산 학성중입니다. 학성중은 이 점수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그 공격력을 빨리 그 선취골을 올려야지 되거든요. 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득점을 하게 되면 상당히 경기력도 올라오게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빨리 한 골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메탄중은 역시 자신들의 플레이를 주눅들지 않고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라인 부근 약간은 굴절이 됐지만 그대로 캐치해냈습니다. 자, 이상재 선제골의 주인공이죠. 뒤쪽 박지민 키퍼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5번의 전병진 선수가 나오고요. 메탄중학교. 네. 9번의 강현우 선수가 지금 그 들어왔거든요. 아, 강현우가 투입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빙글 잘 돌았습니다만 라인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체력적으로는 조금은 떨어지지만 공을 다루는 기술은 네. 상당히 지금 뛰어난 선수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메탄 중학교가 지금 경기력이 지금 좋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학년부 대회에 나가도 될 나이의 선수들이 지금 고학년부에 와서 왕중왕전 주전 멤버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짝 패스를 내줬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김성진 두 명의 협력 수비 전방으로 길게 붙여놓습니다. 자, 머리로 내려놓고 뛰는데요. 자,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골키입니다. 상당히 그 협력 수비도 잘 되고 있고요. 네. 등지고 있으면 같이 주위에서 볼에서 제일 가까운 선수가 같이 지금 수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성중학교 공격수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민 길게 찾았습니다. 자, 두 선수가 스쳐 지나가면서 볼 소유권은 학성중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벌려준다는 것이 그대로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7번의 부동규 선수 패스플레이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메탄 중인데요. 패스의 그 질과 강도가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자, 지금은 학성 중에서 교체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광희 선수를 빼고 김세민을 집어넣네요. 이광희가 빠져나오고 이번에 김세민이 들어갑니다. 미드필드 지역에서 지금 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박지민 안전하게 처리. 자, 내주고 뛰어 들어갑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 잡고 오른쪽으로 살짝 붙여줬습니다. 자, 볼 잡으면서 버텨주는 플레이. 오버래핑 들어올 때까지 간수하고 오른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반대쪽. 길게 걷어내네요. 터치라인 아웃. 자, 교체 투입된 김세민이 볼을 걷어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지금 그 3대 0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운동장에서 지금 그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네. 저런 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득점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확실히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내주고 또다시 공간 쪽으로 들어가는데 페인트 모션으로 중간 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밀어주는 패스 박스 안쪽까지. 아,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야가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측면에 있는 그 강현우 선수가 네. 지금 그 백포 라인에 지금 그 수비수 사이를 지금 뭐 파고 들었거든요. 좋습니다. 공간 쪽으로 순식간에 파고 들어가 봤던 강현우 오른발 중거리 슈팅. 지금도 감각적으로 지금 골키퍼 나온 걸 보고 네. 지금 인사이드로 슈팅을 했거든요. 한번 앞쪽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슈팅을 하는 신상이었습니다. 시야도 넓고요. 네. 역시 그 대표답네요. 지금 그 10번의 그 신상희 선수 네. 같은 경우는 연령대 대표팀에 지금 소속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대표까지 뽑히면서 오늘 경기에서도 돋보이는 활약을 해주고 있는 신상희. 자, 송진수도 7점을 득점할 정도로 득점력이 확실히 있는 선수인데 아직까지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볼이 어렵게 와도 저렇게 지금 끊기지가 않거든요. 네, 볼을 거의 찰싹 붙여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슛 페인트 모션 오른쪽으로 벌려졌습니다. 한번 접죠?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또다시 파고 들어가는데요.
오른발 크로스 연결 반대쪽 오른발 샷 막아냅니다. 아, 이번에 최병량 슈퍼세이브 볼 살아있습니다. 완전히 그 골이나 다름없는 네. 찬스를 또 그 최병량 선수가 또 슈퍼세이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 중앙 쪽으로 높이 띄워줬습니다. 다리 사이로 살짝 벌려주고 또다시 받아줬죠. 슛! 슛! 위쪽으로 뜹니다. 아, 이번엔 이상재의 슈팅이 위쪽으로. 아, 이번엔 오형규였군요. 아, 지금은 최병량의 슈퍼세이브 장면이죠. 거의 뭐 골이나 네. 다름없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 메탄중학교의 플레이는 성인 대표팀 같은 플레이를 정말 해주네요. 조직이 지금 완벽하게 무너지는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실점 경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재 선제골을 만들어냈던 이상재였고요. 하지만 볼 빼앗겼고 전방쪽 송진수를 겨냥했습니다. 송진수 수비 뚫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뚫기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대인마크도 상당히 좋고요. 네. 11번에 김태환이 송진수를 완벽하게 막아냈고요. 조직적으로 상당히 잘 훈련이 된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네. 물 흐르듯이 패스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의찬처 자신의 진영 뒤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그 볼 소유를 하면서 영리하게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뒤쪽에서 약간은 깊은 태클 파울입니다. 김세민의 파울. 숫자가 우리보다 많을 때는 무리하게 공격을 강행을 해서 네. 볼을 빼앗기면 볼 소유를 잃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격에 볼을 투입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버텨주면서 자, 아웃프론트로 툭 찍어 차주는 감각적인 패스. 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학성중학교 그 선수들이 지금 어떤 그런 파이팅도 많이 떨어졌고요. 네. 지금 거의 경기를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럴 때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골만한 것이 없는데요. 자, 밀어주는 패스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최병량이 잡아줍니다. 뒤쪽 내주고 밀어. 사실은 일반 학원팀이 이런 그 클럽팀 산하를 그 팀하고 경기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스카웃에서도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좋은 선수를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왼쪽에서 또다시 천천히 밀고 들어갑니다. 김동현 선수죠. 박백은 선수군요. 자 이제 후반전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고받는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또다시 앞으로 전진을 해나가는 메탄중. 아, 이번엔 슈팅하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방해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공간을 이용을 하는 그런 그 공격 빌드업을 해야지 됩니다. 네. 아, 드로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빠르게 던져줬습니다. 송진수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아, 협력 수비에 걸렸고요. 약간의 신경전. 지금 그 협력 수비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네. 메탄중학교 그 학생들이 아, 왼쪽으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강현우 그리고 완급 조절. 상대방 공격이 등지고 볼을 받을 때는 미드필드에서 가까운 선수들이 같이 에워 싸기 때문에 네. 쉽게 공격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번엔 뒤쪽에서 손으로 좀 잡아챘죠. 강현우를 손으로 밀었습니다.
폭풍 같은 왼쪽 측면 돌파를 보여줬었던 강현우. 자, 이 선수의 플레이가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인정을 받는 것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미어컵에 가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팀이 가가지고 6위가 지금 그 제일 좋은 성적이었거든요. 네. 이번만큼은 우리 그 대한민국 대표로 해서 가는 팀들이 조금 결승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전 세계 유수의 명문 클럽들과 겨뤄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유소년 클럽들 그리고 또 학원 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또 그 조직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백 라인이. 학성 중이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틈이 보이지 않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또 크게 잘 벌려줬고요. 아, 지금은 박성중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기 때문에 볼을 일단 바깥쪽으로 내보냈습니다. 헤딩하는 그런 경합 과정에서 지금 그 부동규 선수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 머리끼리 좀 충돌이 있었군요. 저 선수가 후리킥에서 많은 득점을 했거든요. 네. 자, 42번에 박윤석 선수와 충돌이 있었는데 박윤석 선수가 워낙에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자, 이 부동규 선수가 좀 고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잘 일어났고요. 부동규 선수를 지금 그 미드필드로 올렸거든요. 네. 처음에는 중앙 수비수로 지금 놓았다가 지금 포지션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지금 그 학성중학교의 그 중앙 수비수를 보고 있는 14번의 박현빈 선수라든지 15번의 박백은 선수가 지금 1학년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경험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 박현빈이 볼간수를 잘하고 바깥쪽으로 걷어냈는데 또 다시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선수들이 또 이런 큰 경기를 통해서 상당히 성장을 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지 됩니다. 그렇죠. 주승진 감독. 경기요 경기요. 수원 삼성 그에서 데뷔를 했고 대전 시티즌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네. 다시 지금 그 메탄중학교 감독으로 부임을 해서 지금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메탄중 선수들은 지금 계속해서 선수들 간의 대화도 많이 하고 있네요. 아, 걸려 넘어졌습니다. 조직적으로 공수에 걸쳐서 상당히 그 잘 갖춰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패스 게임도 되고요. 또 그 압박도 되고요. 지금 상당히 조금 수준 높은 경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재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병량이 골문을 지키고 있고요. 올라가서 헤딩! 벗어납니다. 아, 옆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상재 선수의 그 킥이 상당히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아, 수비 맞고 나갔기 때문에 코너킥입니다. 자,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다시 걷어냈습니다. 코너킥입니다. 지금 그 학성중학교 선수들이 너무 지금 그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스코어 차이가 좀 벌어지면서 조금 더 위축이 된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메탄중학교 선수들이 볼을 완벽하게 가질 수 있게끔 수비를 기다리면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금 컨트롤을 하고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 수비를 통해서 볼을 빨리 빼앗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네. 아, 드리블에 나가면서 오른쪽으로 또다시 벌려졌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반대쪽. 버텨주는 과정. 오현규가 볼을 빼내줬습니다. 이번에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거의 조직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스 게임이 되질 않고요. 또다시 볼을 탈취해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10번인 신상희 선수가 상당히 지금 그 가운데에서 조율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저렇게 편하게 볼을 받고 돌아설 수 있게끔 놓아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그 메탄중학교 선수들은 편안하게 볼을 잡을 수 없게끔 계속해서 협력 수비를 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태클에 걸리네요. 자, 메탄중의 공격도 공격인데 탄탄한 수비 라인이 정말 돋보이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또 다시 벌려줬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 성기, 성기, 성기. 이상재. 볼이 간 다음에 그 수비를 하기 때문에 네. 빼앗지를 못하거든요. 아, 이번에는 좀 타이밍이 맞지 않았네요. 어, 그 볼을 또 다시 빼앗아 냈습니다. 간다. 응. 응. 자, 이번에 뒤에서 손을 썼죠. 마무리하고 나오라고. 42번의 박윤석 선수가 뭐 스피드나 제공권이나 그런 부분에서 절대 뒤지지를 않습니다. 네. 자, 송진수가 이 박윤석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파울이었습니다. 저렇게 혼자 수비를 하면 저 볼을 빼앗을 수가 없거든요. 볼이 갔을 때는 등지고 특히 공격수가 등을 지었을 때는 같이 에워싸는 그런 협력 수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 미드필드 라인에서. 아, 이번에 잘 돌아섰습니다. 왼쪽 측면 돌파 송진수. 계속해서 들어가죠. 송진수. 박윤석이 수비합니다. 송진수 박스 안쪽까지 돌아왔습니다. 아, 크로스에서 힘이 빠지네요. 좋아요. 전반 길게 한 번에 붙여놓네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볼이 내 품에서 떠나질 않거든요. 네. 볼이 소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중학교 1학년 저학년 선수가 저런 어떤 그런 감각을 보인다는 거는 아, 좋습니다. 여유도 있고요. 네. 아, 지금도 물론 나가긴 했습니다만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 볼 트래핑은 거의 자신의 몸 50cm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스트라이커들이 갖춰야지 될 대목이거든요. 네. 15분의 오현규가 메탄중학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2번 수비의 박윤석 볼을 걷어냈습니다. 자, 드로인 던져줬지만 또다시 차단됐습니다. 전방에서 앞바까지 그리고 오른쪽 측면을 통해서 공격해 나갑니다. 학성중 뺏깁니다. 해줘야 돼 이거. 그렇지. 앞에 진짜. 이번엔 잘 차단했습니다. 너무 좁아요. 학성중학교는 지금 운동장을 너무 좁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 송진수 접었는데요. 넘어졌습니다. 아, 이번에는 조금은 페널티킥을 한번 유도해본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봤어요. 네. 자, 송진수가 다시 넘어졌지만 역시 파울은 아닙니다. 자, 어느새 오연규가 붙어서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 넘어지는 장면인데 글쎄요. 네. 넘어질 만한 터치는 느린 그림상으로는 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주심이 또 정확하게 네. 그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패스 밀어줬습니다. 벗어나야 돼. 오른쪽으로 왕이 자, 라인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겨내! 강현우의 압박. 바로 강현우! 강현우 잡았습니다. 강현우!
마무리 마무리 연결 연결 마무리 자, 볼 뺏기지 않았고요. 왼발 샷. 자, 조승진 감독이 마무리를 꼭 짓고 나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무리까지 짓고 나니까 드디어 좀 박수를 좀 보내줍니다. 아, 이정을 빼고 김상준을 집어넣었습니다. 맞습니다. 김상준 역시 2001년생 그러니까 이제 2학년으로 진학을 한 학생이고요. 상당히 가냘퍼 보이네요. 네. 그래도 그 볼을 다루는 기술은 상당히 좋은 선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반에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리턴 받고 스루 패스. 우리가 흔히 성인팀에서 보는 이런 패턴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자 패스에 의한 대각선 킬 패스가 네. 지금 상당히 날카로웠거든요. 조금은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마지막 패스에. 이번에 학성중 오른쪽에서 얼리 크로스 하지만 막힙니다. 학성중학교는 지금 미드필드가 완벽하게 지금 무너졌어요. 지금 공간에 지금 거의 지금 자 밀고 들어가는데요. 미드필드가 없습니다. 그럼 반면에 지금 그 8명의 선수는 지금 메탄중학교 8명의 선수는 완벽하게 지금 미드필드 라인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자, 또다시 공간 쪽으로 오현규가 쫓아갑니다. 아, 오현규 지치지도 않습니다. 또다시 볼 살려냈죠. 꺾어주는 패스. 올려. 몸싸움 능력도 좋고요. 참 좋은 선수네요. 자, 그리고 학성 중에서 교체 카드를 기용을 합니다. 10번에 서진수를 빼고 6번에 임종휘를 집어넣는군요. 자, 10번 서진수가 나오고 6번에 임종휘가 들어갑니다. 아, 임종휘 선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체격이 작은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 10번의 그 서진수 선수를 지금 빼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그 에이스거든요. 그렇죠. 자, 받고 돌아섭니다. 또다시 오현규. 박스 안쪽까지 오현규. 예, 체크! 매트 체크해라! 아, 이번에 뺏겼습니다. 올려! 지금 조직적으로 네 명의 지금 수비 라인은 잘 돼 있어요. 네. 자, 메탄 중에 지금 조직력은 여느 성인 팀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그렇습니다. 구축이 돼 있네요. 아, 이창길 감독은 불만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또 그 메탄중이기 때문에 네. 말 좀 해 말 좀 해 지금 말 좀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또 고정래 소리원도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학성중 선수들이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많이 그 다운이 돼 있거든요. 네. 분위기가 선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적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로운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있는 학성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에 3대0이라는 스코어는 상당히 큰 네. 그런 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좀 다운이 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메탄중은 또 전국에서도 소위 난다긴다는 선수들이 다 스카우트해서 오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연결! 자, 패스를 내주고 들어가는 모습. 터치가 좋고요. 오른쪽으로 벌려졌습니다. 자, 이제 교체 투입된 김상준인데요. 또다시 볼 뺏어냈습니다. 더 치고 들어가네요. 박스 안쪽까지. 그대로 크로스. 이번에 굴절됐습니다. 조우진이 깊숙한 곳까지 컵백 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완벽하게 네. 됐으면 아마 또 득점으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아, 잘 치고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나 가자 우진아 여기 나 거의 학성중학교 선수들은 그 포기를 하는 어떤 그래. 그런 그 동작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의욕이 조금은 어허 지금은 흔치 않은 장면 네, 주신 머리에 좀 강하게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학성중 선수를 그래도 마지막까지 또
또 분발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또 성장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 우승팀, 준우승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그 끝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미래가 훨씬 더 밝고 창창한 선수들입니다. 2대2에서 결승까지 올라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높게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절대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길 감독의 어떤 그런 그 표정이 상당히 좀 어둡군요. 네. 자, 지금은 송진수 선수가 앞쪽에서 전방 압박을 좀 하려고 했는데 굳이 일단은 체력은 소진하지 말라는 주문을 또 넣었습니다. 자, 박지민 선수 앞쪽으로 길게 자, 돌아서는 과정에 또다시 오현규가 볼을 잡았습니다. 뒤쪽으로 뺍니다. 아, 강현우가 또 센스 있는 플레이까지 페인트 모션 이후에 곧바로 패스 연기를 해줬습니다. 공간이 너무 그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메탄중학교 선수들이 특히 미드필드에서 마음대로 지금 그 패스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정희야 들어가서 쐬야지. 가볍게 내줬습니다.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왼쪽 측면 돌파. 빨리하자, 빨리하자. 그대로 나가네요. 가 가운데로 가. 정이 나와, 정이 나와. 자, 이번에 반칙입니다. 자, 68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0분의 경기를 각각 전후반 치르기 때문에 80분까지 경기를 치르게 되겠고요. 이제 12분 정도 남아 있는 두 팀의 경기입니다. 자, 논스톱 패스 플레이. 이번엔 차단됐고요. 같이 싸지 않습니까? 네. 순식간에 두 명, 세 명이 달라붙네요. 가볍게 밀어줬습니다. 앞쪽에 공간이 열리자 오른발 슈팅 시도 하지만 굴절됐고요. 오호. 자, 이번에 또 그러면 안쪽으로 향하는 볼이었는데 최병량이 잘 막아줬습니다. 그만큼 그 주승진 감독이 조직적으로 훈련을 지금 잘 시켰다는 거거든요. 네. 성인 팀들도 사실은 저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소화를 못해내는 팀들이 많은데 그렇죠. 참 그 어떤 그런 부분은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졌던 팀인 것 같습니다. 형규. 자, 주승진 감독은 오늘 우승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또 이런 대회가 우승도 우승이지만 교육의 현장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지도자는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왼쪽 측면에 3번의 길게 역시 오현규를 봤습니다. 아, 수비수를 이겨내는데요. 이겨냈습니다. 오현규 그대로 샷. 아, 이번에는 사실 앞쪽에 선수들이 동료가 많이 있었는데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컷백을 했으면 네. 완벽한 그런 차스가 났을 그렇죠. 건데 본인이 지금 욕심을 냈습니다. 자, 한번 보고서 니어포스트 구석을 보고 강하게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어린 선수가 참 배짱도 있고요. 그러네요. 아, 지금은 좀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고 있죠. 욕심을 부려봤던 오현규. 또다시 치고 들어갑니다. 오현규 이번에 터치가 조금은 길었습니다. 단연 돋보이네요. 연결. 자, 또다시 볼을 뺏어냈고 직접 물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명이 수비수 제쳐냈고 최병량이 쳐냈습니다. 이겨내. 아, 이번에는 볼을 걷어내네요. 다시 왔어. 사이 상 기다려. 원투. 패스 주고받으면서 또다시 자신들의 템포로 경기를 가져옵니다. 올려서. 경기력적 면에서 그 차이가 클럽팀 산하에 있는 팀들하고의 경기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클럽팀 산하들끼리만 7팀이 이번 대회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7팀하고의 경기에서도 무실점을 했다는 거는 이번엔 넘어졌죠. 찍었습니다. 이번엔 파울을 선언을 했습니다. 김태환의 파울을 선언했고요.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역시 힘에서 스피드에서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무리하게 지금 수비수 3명, 4명이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손재수가 힘으로 밀고 들어갔거든요. 김태환 선수가 태클이 깊었어요. 네. 송진수가 자신의 힘으로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탄에 오현규가 있다면 역시 울산 학성에는 송진수가 자신의 몫을 해주고 있네요. 또 3대 0하고 3대 2라고는 또 틀리거든요. 다르죠, 네. 만약 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비록 남은 시간이 8분 정도지만 학성 중도 분위기를 한번 살려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그 메탄중은 무실점으로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우승도 그렇죠. 무실점으로 하고 싶다는 어떤 주승진 감독의 그런 그 욕심이 있거든요. 네. 그 무실점 기록이 과연 깨질 것인지. 또 박지민 골키퍼가 상당히 좋은 그런 그 선수기 때문에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킥은 부동규 갑니다. 부동규와 박지민 골키퍼의 대결. 피스를 올렸습니다. 부동규, 박지민, 오른발 그대로 샷 들어갔습니다. 3대 1, 한 골 많이 하는 부동규. 부동규 선수가 그 프리킥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역시 PK를 완벽하게 차냈는데요.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한 골 많이 하는 울산학성 중, 메탄중 지금까지의 무실점 기록은 결승전에서 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시간 동안에 학성중이 또 분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골로 인해서 많이 업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미스가 나왔죠. 오현규. 오현규를 샷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또다시 달아납니다. 오현규. 스코어 4대1을 만듭니다. 오현규 선수가 지금 1학년이거든요. 정말 좋은 선수네요. 맞습니다. 한 골을 만회한 지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골 중에 두 골 하나의 어시스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병량 키퍼가 나오는 것을 완벽하게 방향 읽고 오현규가 반대쪽으로 차넣으면서 스코어 4대1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만 멀티골을 기록하는 오현규, 그리고 득점한 이후 자신감 넘치는 이 세레모니까지. 그리고 두 골을 넣은 오영규 선수를 주승기 감독이 빼주네요. 좌측에 또 황병권 선수를 또 빼주고 있고요. 네. 이번 오현규 선수의 득점은 아무래도 좀 쐐기골의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만회한 울산학성 중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에 곧바로 찬물을 끼얹은 것이 오현규가 됐습니다. 실점 후 바로 또 득점에 성공하는 강팀에 다운 어떤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중 드로인 해줬습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돌아서지 못하고 성큼성큼 뛰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밀어주는 패스 끊겼습니다. 신상이죠. 신상위 선수가 지금 그 최종 스트라이커로 지금 올라왔고요. 네. 포지션 변화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조금 처져서 경기 전체를 진두지휘를 했었는데 오현규가 나가고 신상희 선수가 앞쪽으로 배치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스쿼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교체는 그 7명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을 지금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 팀에서.
자, 울산 학성중 입장에서도 경기에 패배하더라도 많은 선수들이 이런 대회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좋은 선수로 성장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됩니다. 최병량 강하게 찾았습니다. 헤딩으로 패스 연결해줬지만 이번에도 차단이 됐고요. 파울입니다. 아 그리고 12번, 13번 윤태현 선수, 김규헌 선수를 동시에 교체 투입을 시켜주는 이창길 감독이네요. 자, 박백은 빼줬고요. 임주필 선수도 빼줬습니다. 그리고 12번, 13번에 윤태현 그리고 김규현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자, 또다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요. 밀어주는 패스! 좋습니다. 자, 지금은 김상준 선수의 쇄도를 겨냥한 킬러 패스가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자, 끝까지 해, 끝까지 해. 자, 이렇게 어린 학생들의 수준 높은 플레이를 보니까 고종래 소련도 즐거우신지 미소를 지그시 짓는데요.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가 너무 그 승패에 몰두를 했기 때문에 네. 조금은 그 격양된 어떤 운동장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때가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 좀 그런 것보다는 기술적인 것,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어린 선수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꺾어졌습니다. 일단은 길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헤딩 패스. 반대 확인 성질. 왼쪽 측면. 자, 사실 이 정도 나이대에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 끝까지 정말 잘하는 선수들도 있고 지금은 조금 미진하지만 갑자기 크게 성장하는 선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어린 나이에 그 나이에 맞는 어떤 그런 그 경기를 펼쳐야지 되거든요. 네. 자, 금방은 순식간에 파고 들어가서 크로스까지. 또다시 크로스 연결. 머리로 돌려놨습니다. 슛! 오른발 슛! 약간 빗맞으면서 옆쪽으로 빠졌습니다. 김상준의 슈팅.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나이대 선수들은 한 포지션만 계속해서 할 게 아니고 네. 좀 여러 포지션을 통해서 축구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어떤 그런 포지션 체인지도 많고요. 네. 멀티플레이어가 그 각광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포지션만 볼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때도 좀 다양한 어떤 그런 포지션을 그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번 이지민도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준 높은 유소년 축구 대회를 또 전국적으로 중계방송을 통해서 많은 축구 팬들이 접할 수 있다는 게 또 뿌듯하네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홍보거든요, 결국은. 네, 관심을 또 많이 가져야 되겠고요. 특히나 지금 그 중등연맹의 김석환 회장이 상당히 그 부임을 하면서 네. 또 그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합도 큰 시합을 이렇게 성공리에 이렇게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규 시간은 거의 다 소진이 돼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크게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 시간은 많이 주어질 것처럼 보이진 않고요. 전반전에 어떻게 보면 그 승부가 갈렸다고 해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80분의 정규 시간은 모두 소화한 두 팀. 이제 1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분이 지나면 자, 왕중왕전 우승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미어컵에 진출할 팀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드리블 하다가 왼쪽으로 꺾어주는 패스였는데 이번에 차단이 됐고요. 올라서. 박지민 키퍼. 박지민 키퍼 입장에서는 한 골 실점한 것이 좀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옥의 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실점으로 대회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방금 전 주승진 감독도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고요. 그만큼 무실점 경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자,
깔아차주는 패스 공간 쪽으로 또다시 들어갑니다. 잡아주면서 힐 패스 연결. 아 유리한 패스 플레이. 자 이렇게 휘슬 울리면서 경기 종료. 자 충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고학년부 왕중왕 우승은 메탄중학교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작년 왕중왕전 우승팀 또 그 우승 후보팀이 또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그런 반면에 울산 학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결승까지 올라온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그 칭찬을 주고 싶거든요. 네.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그 성장을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절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